한해 평균 12,000명, 하루 35명꼴로 세상을 등지는 등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률로 이른바 자살공화국이란 오명을 쓴 대한민국. 다음 달 18일 세계 자살 유족의 날을 앞두고 조계종 포교연구원이 스스로 세상을 등진 이들과 그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방안을 주제로 종책 연찬회를 열었습니다. 삼가 죽음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날 뿐인데요. 삶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평온하게 지켜나가고 내가 스스로 괴로움을 만들지 않도록 명상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자유로운 삶이 가꾸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발제에 나선 연구자들은 자살 유가족의 경우 상실과 슬픔 이외에도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 인식으로 돌봄의 사각지대에 갇힌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이들을 위로하는 방식으로 종교의식은 매우 적합하다면서 불교 전통의 수행법인 명상이 어떻게 사별의 슬픔을 애도하는지 효과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챙김 명상은 결국엔 이런 정상화입니다. 모든 인지 행동, 그 다음에 정서까지 정상화를 하고 삶의 의미 재건, 실종까지 좀 차원까지 아울러 보자라고 생각했고, 2020년 불교계는 자살 유가족 애도를 위한 명상 프로그램 이제는 안녕을 운영했는데 당시 참여자들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고통스러운 상황을 객관화하고 자신을 위한 마음인 자기 자비,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2017년부터 자살 유족들이 정서적으로 연대할 수 있도록 스스로 떠난 이를 위한 위로 법회를 봉행하고 있는 성림사의 사례도 주목받았습니다. 위로법회는 영가를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등공연과 고인에게 올리는 위패쓰기, 유족들 간 동병상련의 공감을 나누는 명상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특히 명상 이후 진행되는 역할극에선 스스로 세상을 등진 고인에 대한 죄책감과 수치심 등 부정적 감정이 누그러지는 치유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금 편안해졌어요. 네. 죄책감, 미안함으로 굉장히 힘들었는데, 네, 조금 뭐 지금 이 순간은 네, 조금 편안해졌어요. 네. 천도제와 49제 등 의식으로 고인의 영혼이 좋은 안식처로 인도된다는 믿음과 함께 자살 고위험군으로 꼽히는 유가족 스스로도 깊은 위로를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떠난 유가족분들은 스스로 나타나기를 싫어하시고 만남 자체를 꺼려하기 때문에 참 어려운 점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그나마 이런 법회를 통해서 한다면은 가능한 일이지만. 포교원은 이번 종책개발 연찬회에서 발표된 사례를 검토해 생명존중의 가치를 널리 전하기 위한 다양한 포교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갑작스러운 사별의 슬픔을 어루만지는 불교계의 노력은 이 시대 종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